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신문사의 정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편안하다라는 것은 안심이라고 하는데, 안심은 편안한 마음이라고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고통이 없는 또 갈망과 욕망이 없는 편안하고 이완되고 열린 마음이라고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안한 마음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이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래 목적 자체가 중생들, 즉 우리들의 안심, 평정심, 또 편안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꼭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편안함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음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인데도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저명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론과 또 불교의 행복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요. 손안에 영상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특히 온갖 행복에 대한 강연과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미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품고 갈 수 있을 때 또는 유능한 느낌이 들 때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말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때나 또 연인과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나 여행을 떠나서 홀가분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또 운동과 산책을 할 때도 이러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 행복, 소소한 행복들이 주는 이 즐거움이 분명 행복하고 편안한 삶의 조건인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같이 전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그동안 우리가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런 일상적인 행복들이 더 이상 쉽게 추구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성이 상실되고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멋있는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그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먹고 마시고 놀 수도 없고, 그토록 우리가 좋아했던 해외여행도 함부로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하던 운동도 못하게 돼서 살들이 찌고 있다라고, 그래서 죽겠다고들 난립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매일 엄마들 눈 피해서 게임하니까 집집마다 엄마와 아이들이 싸우느라 곳곳에서 엄마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아주 무용해져 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행복 대신에 집단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대부분이 불안감, 우울감, 또 권태감, 피로감 이런 마음의 불편한 증상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상성의 상실 시대가 되었다. 일반적인 행복론에는 사실 함정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복에 어떤 일정한 조건이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저것이 없으면 행복하다. 또 이것을 하면 행복하다. 저것을 얻으면 행복하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적 행복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바로 불행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불만이 생겨나고 마음에 불만족스러움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어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 조건이 변하고 달라지면 또다시 이러한 행복은 불행으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만 채워지는 행복은 이례적이거나 또 잠시의 유안이나 편안함을 주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행복론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편안함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늘 불안한 마음을 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언제 변하고 사라질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갖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좀 더 본질적인 행복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A가 갖고 싶어? B를 하고 싶어? C가 싫어? D가 좋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부분 갖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싫고 좋은 그 A, B, C, D라는 대상 조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대상에서 집중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행복을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에 도달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마음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의 접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에서 맛으로 느껴지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기억과 상상들이 뒤얽혀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애프터 마음에는 천사만려가 있다고 해왔습니다. 천가지 만가지의 느낌과 생각과 갖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것을 사진이 인화지에 현상되어 나타나듯이 현상되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마음의 현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바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부리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 안에서 현상되는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 내 느낌, 내 생각으로 믿으면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로 마음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현상되는 마음의 본질, 진짜 정체를 의심한 분입니다. 이 마음이 뭐지? 이것이 진짜 나인가? 마음의 부림을 따라서 평생 근심, 걱정, 슬픈 번민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는 이 삶이 진짜 나의 삶인가? 인생의 삶인가? 이 마음이 진짜 나인가 말이지. 우비 고뇌가 진짜 나의 삶인 것인가? 이것을 의심하고 마음의 본질과 정체를 캐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신 것이죠. 마음에서 현상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본생담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돌을 닦는 선인이 어떤 선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인이 저녁때가 되어서 저녁으로 먹을 과일을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놓지도 않고 한숨만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선인이 까닭을 묻습니다. 아버지가 과일을 주우러 가신 동안에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같이 마을에 있는 자기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인사 드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릴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는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가거라. 그러나 그 여자는 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할 때 생각하거나 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버터나 소금, 쌀 등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져오너라 저것을 가져오너라 하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는 곳을 사는 이곳을 생각하고 도망쳐 오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여자를 따라가서 마을에 있는 여자 집으로 이제 그 여자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가자마자 자기 집에 가자마자 고기가 먹고 싶어요. 생선을 가져오세요. 빵이 먹고 싶어요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들은 쉴 틈도 없이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싶다라는 것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다 보니 계속 피로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 말에 기억이 났습니다. 맞다. 저 여자는 나를 종이나 사환으로 부린다 생각하고는 거기서 도망쳐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인사하고 이런 개송을 읊습니다. 아, 행복하게 사는 나를 괴롭게 하는 물통 같은 저 여자는 아내라는 미명하에 숨은 도적이었네. 기름을 소금을 하면서 나를 자꾸 시킨다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면서 아들에게 자비심을 닦게 합니다. 네 가지 훌륭한 도를 알려주고 닦게 합니다. 그래서 신통을 얻고 선정을 얻어서 범천세계에 태어나서 선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물통 같은 여자는 마음의 속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살찐 여자를 비하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정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즉 현상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이것저것을 계속 충족시키라고 하고 요구하고 우리를 그 말에 끌려다니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불만족, 불안, 두려움으로 물들이는 그런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인의 아들에게 괴로움을 가져온 것은 여자가 요구한 생선이나 버터나 빵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선인의 아들의 괴로움은 여자가 원하는 대상들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결국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괴롭히는 그 여자를 떠남으로써 자유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만족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욕구를 잠시 충족시킨다고 해도 변하고 달라지는 속성을 가진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완전한 충족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과 본질,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성제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로 비유로서 말씀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본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불교가 가르치는 안심,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과 삶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통 이것이 좋아, 이것은 싫어, 이것을 원해, 저것을 원하지 않아, 이것을 하고 싶어, 저것을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면서 시켜먹으면서 괴로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본생담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탐욕스러운 물통 같은 나가시를 떠나서 자유를 얻었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자기 마음을 객관화시켜보고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떠나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본질을 비추어 관찰하는 것,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명상입니다.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살도 제자들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님도 모두 이 방법으로 자유와 해탈과 편안하게 이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편안함과 진정한 자유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자들이 잘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보고 일체 고액에서 건너느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즉 지혜 수행을 뜻합니다. 지혜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온은 마음을 의미하고 공함은 마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비추어 본다라는 것은 마음을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명상 수행을 말합니다. 반야바라밀, 즉 조견 온 계공의 불교 명상은
하수꾼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객관화시켜 관찰하고 잘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억지로 예민하고 떠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들은 순간순간 쉬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억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들은 힘이 아주 강해서 지켜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서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지켜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음은 힘이 강합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도 완전히 자유롭게 될 때까지 일곱 차례나 굴복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수행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명상 수행자들은 용감한 무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 명상을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라고 믿고 있던 공의 본질을 깨닫는 것도 애선사들은 백척간도 진일보하라 이랬습니다. 절벽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인 진정한 편안함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곧 안심, 행복은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을 지속시키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되는 이 어원이 사띠인데 이 사띠의 어원이 바로 기억하다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의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해서 이 순간 현상되는 마음을 자각하고 지켜보는 것, 그 마음에 따라가지 않고 멈추어 지켜보는 것을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만 마음을 지켜보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깨어있다가도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한 명상 수행의 첫 번째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반야심경을 자주 애우고 규칙적으로 사경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반야심경은 마음인 온의 공성을 즉 조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늘 가까이 보이는 곳에 놓고 읽고 손으로 써서 기억하면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가장 좋은 명상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흔히 우리 불자들은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팔목에 단주 하나씩 꼭 끼고 다니시면 좋겠다. 단주의 역할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성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건져나지 못한 분노나 술이나 약물 같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나 질투나 우울함, 짜증, 스트레스, 불안, 강박증 같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내가 끌려가고 할 때 단주를 풀어서 천천히 손가락으로 돌려보십시오.
바냐 바람이라고 속으로 외우거나 그냥 단추를 돌리는 감각에서 마음을 잠시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났던 좋지 않은 마음도 점차 힘을 잃고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도 좋고 좋은 법문도 듣고 명상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을 지도하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집에 있어야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집에서 수행하고 명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집에서 좀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 마련해서 작은 책상 하나 마련하시고 절할 수 있는 방석 하나 가져다 두시고 작은 불상이나 조각 같은 거 있으면 두시고 조금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간단하게라도 명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반야신경을 원문으로 외워도 좋고 반야신경을 한글 반야신경을 읽어도 좋고 또 사경도 하고 108배도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을 꾸준히 길러가시면 좋은 수행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심으로써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안심과 평정심에 이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